오늘은 불교에서 그 불교의 기본 개념들, 불교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불교의 사성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라 그러한 말입니다. 사성제의 첫째는 무엇이냐고 할지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두카라고 하는데 이 두카 이것이 불교에서 첫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불교는 염세주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불교는 절대로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인도 사람들은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났는데 인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도 사람들은 낙관주의자들인데 부다는 인생은 두카라, 인생은 고통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러냐고 할지면은 사람은 그 껍데기는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껍데기는 아주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만은 사실 그 속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깊은 내용에는 그 깊은 심연 속에는 고통이 가득히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은 그 표면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을 말하자면 그 동물적인 차원이지요. 생물적인 그러니까 육체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그 차원에서는 인간은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그 깊은 그 내용 실질적인 내용 진실한 깊은 차원 인간의 깊은 심연의 차원에서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통이냐? 사람은 좀 더 자기의 깊은 정신적인 영적인 그 깊이 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허무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떨어졌어요.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깊은 심연 속에는 늘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은 이 고통이 사람의 표면을 뚫고 나옵니다. 표면을 뚫고 나와서 이제 사람이 우울해지고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표면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고통이 뚫고 나오지를 못하도록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에는 이것이 사람이 아무리 거기에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방비를 하고 있지만은 뚫고 나올 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락을 만들었습니다.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고통이 표면으로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이 오락을 통해서 그것을 더 방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이러한 마취를 통해서 인간은 그 고통을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념은 집착인데, 이게 인도 말로는 타나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자꾸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것이 집착이 되고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람이 이 세상에 날 때는 그냥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에서 아기가 처음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그냥 나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 세상엔 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 돈이라는 것이 아주 귀중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에 대해서 집착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좋은 방법, 나쁜 방법,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라고 돈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집착인 것입니다. 요사이는 여자들이 못생긴 얼굴을 가졌으면은 그것을 수술을 해서 정형 수술을 해서 미인으로 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인으로 변하려고 하는 그 미인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성형 수술을 하게 되고 성형 수술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다 집착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을 통해서 사람은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고통의 소멸.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그 고통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세계가 있으면은 고통이 없는 세계도 있어야 됩니다. 고통의 세계가 있으면은 고통이 없는 세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고통이 없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사람이 깨달음이면 고통의 세계에서 탈출해서 고통이 없는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소멸되는
세계, 이것이 열반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고통이 많은데, 사람이 이 고통의 세상에서 수도를 해서 명상을 하고 수양을 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은 고통이 없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없는 세계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열반을 인도 말로 니르바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니르바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의 세계에서 고통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그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을 깨달음을 얻으면 그 사람은 해탈이 되었다 그럽니다. 사람이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을 해탈했다. 해탈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고통이 없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고통이 없는 세계가 열반입니다. 열반을 인도말로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무슨 간판에다가 니르바나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들어보는데, 그것이 그 말을 쓰는 그 가게 주인이 그 니르바나의 본뜻을 알고 그러는지 본뜻을 모르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가게에서 파는 상품 그것을 사면은 니르바나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술집 간판에도 니르바나라고 붙일 수가 있고, 또 무슨 다른 데에도 니르바나라고 붙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종교 어떤 면에서는 종교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건 예의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니르바나라는 말을 그냥 그렇게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넷째는 넷째의 개념은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하고 그래서 니르바나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불교에서는 팔정도라는 말을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팔정도, 여덟 가지의 정도, 정은 바르다는 말이고 도는 길이란 말인데, 여덟 가지의 바른 길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해서 여덟 가지 이 바른 길을 걸으면은 깨달음을 얻고 이제 니르바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팔정도의 첫째는 정견. 정은 바르다는 말이고 견은 본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right view, right view, 바로 보는 것. 편견 없이, 우리가 무엇을 볼 때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많은데, 편견 없이 바로 보는 것. 어떤 사람을 볼 때 이거는 내 친구니까 그 사람을 바로 보지를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사실상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정견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팔정도 중에서 첫째 분은
정전,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첫째로 모든 것을 바로 봐야 된다. 편견 없이 바로 보아야 된다. 둘째는 정사, 사자는 사상이라고 하는 사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ight intent라고 했는데 intent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바르게 모든 것을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무슨 일을 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한테 이롭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첫째 목적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깨달음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할 때 편견 없이 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정어, 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할 때 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ight speech, 스피치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을 욕을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나쁜 일인 것입니다. 넷째로 정업,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라고 할 때 업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이 업이죠. 불교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거수 일투족이 다 업입니다. 이것이 다 업이 쌓여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이제 인과관계에 의해서 다음 세계에 태어날 때 좋게도 태어나고 나쁜 존재로도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른 행동,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정명,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할 때 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ight livelihoodness.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 때의 그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직업을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직업을 아무 직업이나 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직업을 택할 때 그것이 사람으로서 의미가 있는 직업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서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에서 금지하는 직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독약상, 독약을 독약은 이건 나쁜 것이기 때문에 독약을 파는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약을 파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노예상, 노예를 팔고 파는 팔고 사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쁘다. 사람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느냐, 그것은 나쁘다. 그 다음에 매춘부, 여자가 자기 몸을 파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백정, 백정은
불교에서는 동물을 죽이는 것도 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을 먹는 것은 더욱 죄입니다. 불교에서 일반 신도들은 육식을 하지만은 중은 육식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는 불교 성녀들도 육식을 해도 좋도록 되어 있지만은 처음에는 동물을 죽이는 것은 안 되고 먹는 것은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정은 금지된 직업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 백정 직업도 이제 정당한 좋은 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트카타라고 하는데 미트카타도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좋은 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상 이제 미트카타는 그 늘 그 미국에서는 동물의 육체를 고기를 냉동을 하기 때문에 그 냉동해놓은 창구를 많이 만지기 때문에 그 손에 질병이 들기가 쉽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것은 정당한 좋은 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백정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 천한 직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도 불교의 영향인 줄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천민들을 이 백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정을 하면 천민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양조업, 술을 만드는 거 원래 불교에서는 술을 안 마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조업을 술을 만드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 제조업, 무기를 만드는 사람, 요사의 말로 말하자면은 군사 산업, military industry, weapon industry, 무기 만드는 것은 나쁜 계급입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업,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세리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요사의 현대 사회에서 세금 징수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대개가 이 세금 징수업은 이게 하나의 그 컨트랙터 계약 직업처럼 돼가지고 이 지방에서 세금을 얼마를 뜯어내오면은 얼마는 네가 먹고 얼마는 왕이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업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명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생명을 가지고 살 때 바른 생명을 살아야 된다. 그다음 여섯째는 정진. 정진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영어로는 right effort, effort는 노력이란 말인데 바른 노력, 바르게 노력을 하고 앞으로 정진을 해야 된다. 인생의 목적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향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옳은 일에는 물러섬이 없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정열과 관용이 있어야 된다. 일곱째는 정념. 념은 기념이라고 할 때에서는 염자인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right mindfulness, right mindfulness, mind, mind는 마음 아닙니까? full은 꽉 찬단 말이죠. ness는 그냥 명사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꽉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숙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을 할 때도 바르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무엇을 생각할 때 아주 충분히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 마지막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가라고 할 때에서는 정, 영어로는 right concentration. concentration은 한 가지 초점에 집중을 한다는 말입니다. concentration 한 가지 초점에 집중을 한다는 말인데, 그래 바르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정한다. 한 가지 정해난 일에 대해서 바르게 concentrate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망상이든지 욕망이라든지 적대심을 가진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을 참된 마음을 가지고 참된 모습으로서 사람이 참된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 살 때 사람이 많이 일그러져 있는데 그 일그러진 것에서부터 right concentration을 해가지고 사람이 바로 원래의 모습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 끝나기 전에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니르바나. 니르바나라는 말이 그 산스크리트에서는 불을 불어서 끝나는 말입니다. 불이 사그러진다. 그러니까 촛불을 후 하면서 불어서 끈다든지 촛불이 제절로 사그러진다든지 하는 그러한 어원에서 니르바나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니르바나라는 말은 불꽃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상태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이제 인간의 본체, 인간의 실체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이제 니르바나입니다. 그것이 열반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카르마, 직업이라고 할 때 그 업이라는 것이 산스크리트에서는 카르마인데, 인과관계와 윤회설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 살 때 아무리 그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라도 말 한마디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손 하나 놀리는 거, 발 하나 움직이는 것도 신경을 쓰고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담 한마디 했는 것도 그것이 업에 들어갑니다. 농담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담을 했으면은 그 농담이 업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그것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인과관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인과관계, 윤회, 전생 모든 생명이 자꾸 그 연회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윤회, 전생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은 윤회, 정성을 하는데 사람이 깨달음을 얻으면 이 윤회 전생의 바퀴에서 이탈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니르바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